6.13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호남 민심 잡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각 당의 선거대책위원장들은 이번 지방선거의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서울방송본부 강동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주 전남에서 광역단체장 두 곳과 기초단체장 25곳에서의 승리를 기대했습니다. 다만 목포를 중심으로 한 전남 서부권 벨트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오는 8일 추미애 당대표 등 지도부가 지원에 나섭니다. 서부 벨트 라인 쪽에 집중적으로 민평당에서 집중하고 있고 또 데이터상으로도 저희가 지금 경합 지역이지만 좀 밀리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평화당은 전남 서부권을 중심으로 기초단체장 10곳가량의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도 군산 GM공장을 폐쇄시켰다며 여당 후보만을 뽑는 것이 지역 발전을 위해 잘하는 일이 아니라는 논리 확산에 나섰습니다. 호남 지역의 인지도와 지지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추세를 얼마만큼 빨리 확산시키느냐, 그리고 호남권 전역으로 확산시키느냐. 광역단체장 2명과 기초단체장 3명의 후보를 낸 바른미래당은 선전을 기대했고 정의당은 여당 견제를 위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당선의 총력입니다. 특히 광주 전남에서도 그와 같은 유권자들의 견제 심리 그리고 경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바른미래당이 상당히 선전할 것으로 한국당을 제1야당으로 남겨둘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과 정의당의 선의의 경쟁 구도로 한국 지방자치를 재편할 것인가가 우리 국민들 앞에 선택지로 놓여 있습니다. 정치권의 관심은 광역단체장보다는 기초단체장. 특히 전남 서부권을 중심으로 불기 시작한 여당 경제론이 얼마나 위력을 발휘하느냐에 쏠리는 분위기입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